이날이 평일이었는데 학전 얘기를 듣고 많은 관객들이 왔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여기 엄마가 여기 사랑해요. 써요. 학전 블루가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엄마가 좋아했던 곳을 아이랑 꼭 공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거 옛날에 90년대 했던 거랑 2000년대 했던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아주 귀한 사진 있어요. 여기 설경구님이. 와. 와. 이걸 아주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다음에 황정민님. 의미가 있죠. 많죠? 그다음에 조세호님. 고이 간직했던 팀의 시간들입니다. 아, 아쉽죠. 믿을 수가 없는 공연 현실이죠. 배우 하신 분들이 김민기 님이 자신들의 은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도 그런 추억을 갖게 해준. 나 어떡해.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은인 같은 분이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학전은 나의 젊음. 아련한 청춘이지. 아련한 청춘. 1988. 저희 공연 시작 10분 전입니다. 슬픔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 어쩌면 마지막 관람이 될지 모를 공연을 서둘러 봅니다. 90년대와 크게 변하지 않은 학전. 그때 그 시절처럼 밴드의 라이브 무대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전만이 가진 매력이겠죠. 김민기 대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린이 곡. 학전이 어려워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린이 극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돈이 안 되거든. 지금 고추장 떡볶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받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 말이 안 되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동극을 고집했다는데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연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어떤 수업도 중요한 거라고.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극을 만드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작품마다 메시지를 던졌던 그는 고추장 떡볶이에서도 어른들에게 아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뻔한 스토리도 아니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의 모습을 보게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많이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 공연이 더 특별한 이유는요, 바로 공연 후에 맛볼 수 있는 떡볶이를 준다. 자, 그런데 제작진에게 떡볶이를 나눠주는 이분은요, 김수진 씨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토브리그, 히트작에 출연했던 그녀 역시 학전에서 몸을 담았었습니다. 공연 보면서 어린 관객들이 되게 떡볶이를 많이 먹고 싶어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이제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많은 배우들이 수진 씨처럼 떡볶이를 만들어서 나눠주기 등 발벗고 나섰습니다. 학전을 폐관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뭉치지 말고 학전의 정서를 이어받는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가수와 배우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학전 어게인 릴리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요. 학전 소극장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30년 전에 소녀였던 나를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설레이던 또 푸르렀던 그런 초년 시절의 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 자신을 만나는 거죠. 김민기의 정신은 영원할 겁니다. 늘 푸른 학전처럼 푸르고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저희 학전 어게인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